갑자기 또 주법이 안 되신 분들 이렇게 있죠? 색소폰 레시피 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세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텅잉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소리만큼 가장 중요한 게 텅잉인데요. 텅잉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음과 음을 나눠주는 역할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톤을 갖고 있어도 좋은 톤을 예쁘게 나눌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또 느끼는 감정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좋은 소리를 더 예쁘게 잘라가면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텅잉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프로분들이 많이 쓰는 텅잉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리버스 텅잉이라고 해서 도레, 미, 파, 솔이 있으면 도는 작고 레는 약간 크고 미는 작고 파는 약간 크고 솔은 약간 작고 그다음에 라는 약간 크고 피아노 프로테, 피아노 프로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리버스 텅잉이라는 것이 있고요. 흔히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두들두들 텅잉, 뭐 두들두들두들 아니면 루바루바루바루바 이런 텅잉이 있거든요. 프로분들은 이 텅잉을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즈든 가요든 팝이든 모든 장르에 반드시 들어가는 텅잉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텅잉이 많지만 좀 간략하게 줄여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중점으로 연습하셔야 될 거는 앞서 설명드린 리버스 텅잉보다 레가토 텅잉인데요. 레가토는 음과 음을 나누되 최대한 리드의 이 면을 터치하는 부분이 아주 부드럽고 닿았지만 닿지 않고 넘어갔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부드럽게 해주는 텅잉이에요. 저는 제일 많이 연습했던 텅잉이 리버스 텅잉과 레가토 텅잉이에요. 음과 음을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터치해주고 넘어가는 텅잉이다 보니까 실제 연주해서 들을 때는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텅잉을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의 연주는 뭔가 멜로디가 딱딱딱딱 나눠져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받는 게 레가토 텅잉이고요. 어떤 똑같은 라인을 했는데 저 사람은 특별하게 멜로디 라인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 그거는 리버스 텅잉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버스 텅잉에 대한 텅잉을 한번 해볼 건데요. 기준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악보를 보고 하시는 건데요. 첫 음은 작고 그 다음 음은 크고 그 다음 음은 작고 크고 그러니까 포르테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되는 건데요.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솔부터 솔까지 G 메이저 스케일을 했는데요. 첫 음의 솔은 작게 시작했고 솔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올 때 마지막 음도 작게 끝났습니다. 순서대로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올라가는 연습을 한 건데 이 연습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되실 거예요. 이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연습인데 실제 다른 연주곡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얘들아 고맙소 연주곡이 있어요. 한번 들려 드려 볼게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텅잉이고요. 리버스 텅잉을 했을 때는 마지막에 비브라토가 들어간 것 이외에는 볼륨이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약간 액티브한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짧게 들어보시면 저게 뭐지? 무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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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뭔가 소리 컸다 안 컸다 이런 느낌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모든 프로분들의 연주, 해외 모든 분들도 이 주법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고 그렇다고 모든 음에 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연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니지의 고잉음의 한 부분인데요. 들어보시면 일반 텅잉을 했을 때 리버스 텅잉이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 뭔가 더 귀에 익은 느낌이 나시는 부분이 아마 리버스 텅잉일 거예요.
이 연습 방법은 기본적인 템포를 놓고 그렇죠? 누가 들어도 너무 작고 누가 들어도 너무 커요. 작고 크고 작고 크고의 반복입니다. 자, 이 연습은 템포를 조금 조금씩 올려가면서 지금은 제가 아주 천천히부터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런 급격하게 빠른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60만 놓고 하셔도 헷갈리실 거예요. 기본적인 정상적인 메이저 스케일을 하셨던 분들은 첫 음이 피아노로 시작하셨다면 돌아오고 나서 다시 끝날 때 제자리음으로 돌아올 때도 반드시 피아노로 끝나셔야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되고요. 뭐 피아노로 안 끝났다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에요. 텅깅을 하면서 작게도 했다 크게도 했다가 하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뭐 바뀌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피아노 프로테 피아노 프로테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발음이 루다다다다 아니면 루바루바루바루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템포에 맞춰서 만약에 80 템포를 올렸으면 80 템포만큼은 여기서 내가 정말 정확하게 루다루다 지킬 수 있다. 내가 이제 80 부분은 지배할 수가 있다. 그때가 되면 템포를 10씩 올려보시면 돼요. 집중해 가면서 스톱워치 넣으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가토 텅깅. 저는 주로 연주할 때 리버스와 레가토 텅깅을 많이 쓰는데요. 만약에 레가토 텅깅을 한 것과 아닌 것 차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텅깅. 아마 지금 같은 연주 스타일 들어보시면 비브라토만 빼고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연주한 것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러 못 불었느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텅깅만 한 것이고요. 이거를 좀 더 부드럽고 곱고 예쁘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 텅깅은 할 때 내가 최대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음은 텅깅을 하더라도 거칠지 않다, 부드럽다, 아주 섬세하게 닿았다, 닿은 듯 안 닿은 듯 닿고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가 다 되시면 비브라토가 있는 것 없는 것의 감정만 빼고 잘 들어보시면 텅깅을 정말 부드럽게 하면서 연주를 했을 때 느낌과 텅깅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 연주의 느낌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연주를 듣는 사람의 느낌 자체도 달라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레가토 텅깅을 여러분들은 좀 더 중점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방식으로 레가토 텅깅을 연습했냐면 만약에 여기에 휴지가 있다고 치면 해는 수분이 있으니까 닿았을 때 분명히 무조건 수분이 닿으니까 젖겠죠. 근데 그것조차 닿지 않으리라 젖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부드럽게 터치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데웠을 때 소리가 예쁘게 나는 게 아니라 닿고 떨어지는 순간이 예쁜 소리가 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닿고 있는 시간은 오래 닿고 있어 소리가 막히니까 소리가 짧겠죠. 그러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닿고 떨어지는 거죠. 이 방법이 조금 더 능숙하게 되시려면 이러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레가토 텅깅을 연습했던 방법 너무 쉬워요. 그냥 간단하게 이 연습만 하시면 돼요. 2옥타브 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 텅깅이 무슨 차이냐. 자,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음량을, 볼륨을 줄이시면 돼요. 자, 지금 텅깅을 다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레가토 텅깅이 부드럽게 닿지 않고 떨어진다면 아무리 음량이 작아도 보시죠? 음이 굉장히 또각또각 불안정하게 나뉘는 느낌이 나죠. 똑같은 비트로 텅깅을 했어도 하지만 부드럽게 레가토로 하시면 안정되게 부드럽게 나뉘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는 한 번 호흡에 롱톤으로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톤 연습도 함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소리로. 왜 작은 소리로 하라고 자꾸 강조하냐면 텅잉은 더 작은 소리로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작게 소리를 내면 내 자신이 피스에 혀를 치는 순간에 소리가 다 들려요. 침이 끓는 소리도 나고 칙칙거리는 소리도 나고 호흡이 나가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 소리들마저 나는 곱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소리가 나한테도 들려야 돼요. 내 소리가 곱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소리가 나는구나. 그거를 제어하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연습 방법으로 레가토 통잉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저는 한 음으로 했지만 여러분들 할 때는 뭐 스케일을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지금 분명 모든 음이 혀를 다 대고 통잉을 한 것이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서 곱게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통잉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잉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텅깅이. 하지만 레가토로 들어갔을 때 다시 음도 음과 음 간격이 꽉 차 있고 굉장히 예쁘게 나눠져 있고 예쁜 음을 예쁘게 썰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가토 텅깅을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하나씩 연습을 하실 때 충분하게 하나만 집중해서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만 좋은 레가토 통깅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댓글에 그런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고음 잘 내는 연습 방법. 고음에서 어떻게 해야 이쁘게 소리가 납니까? 어떻게 해야 소리가 큽니까? 웅장하게 힘있게 납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고음에선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음은 예를 들어 볼륨이 저음 도의 볼륨 넓이는 이 정도라고 치면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실제 소리도 그렇잖아요.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볼륨을 줬던 만큼 힘을 주게 되시면 음이 터지겠죠? 아니면 하이에 올라갔을 때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리드가 점점 닫히면서 막히면서 소리가 안 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하이에 올라갔을 때 소리가 잘 안 나가시는 경우는 대부분 입에 힘을 많이 주셔서 리드가 너무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닫히다 보니까 하이를 내고자 하는 긴장감으로 인해서 리드가 닫혀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하이로 올라갈 때 이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약간 좀 동작이 이상했지만 하이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이러신 분 많으세요. 몸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에 올라갈 때는 긴장감이 더 풀어져야 되고 입의 힘이 더 편안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하이에서 음을 뭐 이렇게 크게 지르시는 분도 있는데 볼륨 조절은 애초에 첫 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주곡을 하실 때는 뭐 이건 또 다른 케이스지만 하이에서 이렇게 쏘는 듯한 소리 이를 내시게 되면 들으시는 분은 정말 귀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연주하시는 이유는 나는 하이에서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난 그걸 표현하고자 질러보게 되는데 실제 연주자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볼륨으로 지르는 게 아니고요. 앞서 볼륨이 낮았고 요거보다 약간 더 크게 진행을 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볼륨이 더 커버리면 귀 따가울 수도 있죠. 뭐 연주 라인이 멋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하이 음만 세게 막 푸시면 정말 고막에서 피가 나실 수도 있어요. 땀통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듣는 이의 귀에서 각혈을 유발한다는 전설의 레전드. 저는 이 연습을 어떻게 했었냐면 저음도 중간 2옥타브 도죠. 도에서 3옥타브 도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고음을 내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 많아요.
갑자기 뭐 2옥타브 저음이네 3옥타브 레미파로 올라가는 이 상황일 때 갑자기 또 주법이 안 되신 분도 이렇겠죠? 빨리 그 박자가 한 박자든 반 박자든 쉴 때 다시 밀고 넘어가시는 이런 것도 정말 많으신데 주법, 아 주법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법은 한 자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하이로 올라갔을 때 음이 구겨지지 않고 말 그대로 밀리지 않고 뭔가 눌리지 않고 연습하시는 방법은 2옥타브 도에서 3옥타브 도로 바로 건너뛰는 연습을 하시는데 텅깅을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 연습도 역시 작은 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크게만 연습하시는 분도 있고 작게만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효과는 저는 작게 하시는 분들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편이 크게만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크게만 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크게만 연습하시는 분들은 작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안 되세요 잘. 근데 작게 하신 분들은 애초에 굉장히 입술에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집중이 굉장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하는 거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작게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도를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로 올라가면 될까요?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도샵을 합니다. 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하고 레 사이에 있는 도샵을 합니다. 왜냐면 이 색소폰 도샵 낼 때도 소리 뭔가 애매해요. 허스키한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거든요. 근데 텅깅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도샵 그 다음에 레 마지막에 3옥타브 미와 파를 할 때 제 포지션 보셨죠? 한 번은 2옥타브 미미미미 3옥타브 사이드 미미미미 다시 미미미미 프론트 미미미미 두 가지 다 연습을 해주시는 거고 파로 올라갔을 때 파파파파 3옥타브 파파파파 사이드 파 눌러주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파파파 올라갈 때 프론트 파 번갈아 가면서 적응하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습관화되고 이 레가토 텅깅을 열심히 하시면 프론트에 대한 소리도 더 예쁘게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프론트 처음에 음 나실 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퐁 뭐 이렇게 퐁 이렇게 나실 수 있는데 곱게 이 연습을 잡아주는 연습은 텅깅인데 이왕이면 작은 소리로 레가토 텅깅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연습 방법은 저음에서 하이음으로 1옥타브로 건너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나는 도에서 도로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연습을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습하시는 말씀드리냐면 옥타브에서 옥타브로 바로 올라가는 게 어렵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도도도도 레레레레 도도도도 미미미미 보여드릴게요. 하니까 힘드네요. 조금씩 저항감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저항감을 늘려가는 거죠. 도도도도 레레레레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조금씩 부담스러우실 건데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도에서 솔이나 라 정도의 시점에 어떤 음까지 올라가려면 이미 약간 버겁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할 거고 어렵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건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냐면 빨리 하셔서 그래요. 더 천천히 하세요.
음과 음사의 저항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시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저항감을 올려가는 거죠. 저음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솔솔솔 파파파파 솔솔솔솔 미미미미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건데 저음은 내려갈수록 저항감이 점점 헤비해지죠. 방법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고요. 뭐 많은 방법을 설명드리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부분이 가나다면 여러분들은 가나다를 가지고 다나가도 쓰시고 나가다도 쓰시고 다가나 쓰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서 연습해 보시면 되고 나만의 연습 방법이 있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고요. 멋진 일이에요. 나만의 루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면 점점 더 손가락도 화려해지고 멋있어지고 음도 좋아지고 텅깅도 좋아집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색소폰 레시피의 유세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